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관리는 잘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약속했었는데. 그쵸?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도 이제 예전에 좀 염증이 있었던 것 때문에 살짝 붉은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귀지 제거 정도 하셨는데, 오늘도 같은 증상 때문에 오신 건지. 한쪽 귀는 그때처럼 약간 열감이 느껴지신다고요? 혹시 반대쪽도 문제가 있으시다는 건가? 아, 먹먹하세요. 혹시 이렇게 침을 좀 모아서 꼭 삼켜 봤다든지. 아, 그래도 계속.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혹시 이제 만에 하나 고막 쪽에 손상이 가 있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귀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조금 동글동글하게 혹은 가루처럼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얇은 막처럼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고막 근처를 막고 있거나 그 근처에 좀 있으면 그런 먹먹한 느낌이 나는데, 일단은 양쪽 귀 전부 다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될것 그러면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쉽게 말해서 귓속을 사진을 찍어 볼 거예요. 차갑기는 한데 아프다거나 뭐 전혀 놀랄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귀를 좀 건드려 볼게요. 가만히 그대로 있으시고요. 딸깍딸깍딸깍 세번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 왼쪽 화면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지난번처럼 좀 붉은기가 좀 보여요. 원래 좀 피부가 예민하신 편이기 때문에 귀청소를 하시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청소하실 때 자극적이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네. 아, 손톱 때문에 상처가 났구나. 자, 그럼 좀 가까이에서 볼게요. 마스크를 쓰고. 지난번처럼 상처가 난 느낌은 아닌데, 붉어져 있으니까
기질을 좀 제거해드리고, 그 다음에 좋기는 좀 당분간 특별하게 불편한 점이 없으시면 청소나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대쪽도 같이 사진 찍어보고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세번 딸깍딸깍딸깍 사진 찍을 거예요. 똑같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큰 이상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먹먹한 현상은 고막 근처에 있는 귀지 때문에, 얇은 막 같은 귀지 때문에 지금 먹먹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물론 이렇게 오셔서 사진을 찍어보고 진료를 받으면 알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을 이렇게 꾹 삼켰을 때도 별다른 차도가 없고, 그리고 뭔가 귀에 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털어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무리하게 씻어낸다든지 했을 때도 그대로라면 웬만하면 내 귀지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귀지만 제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가까이에서도 봐볼게요. 쪽 같은 경우는 상처가 있어서 상처라기보다 좀 예민해진 부분이 있어서 연고를 발라야 되는데, 저를 다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시고, 귀지를 청소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한쪽 귀는 연고를 발라드릴 거고, 한쪽 귀는 그대로 마무리하면 될것 그리고 혹시 최근에 코감기에 걸렸다든지, 그래서 코를 좀 이렇게 세게 푼적 있어요? 그것도 좀 당분간은 힘드시겠지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감기는 거의 다 나아가시는 것 같은데. 우선, 오랜만에 청소를 해드릴게요.
그때 혹시라도 좀 아프면 바로 말해줘요. 지금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를 했던 쪽이라서 기지 상태들도 되게 가루처럼 되어 있죠.
이게 진짜로 얇게 되어 있죠. 넓게, 얇고 넓게. 이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많이 있네요. 그대로 가만히 계시고요. 아까 반대쪽 귀, 이쪽 귀 연고 발라드릴게요. 연고 바르기 전에 소독 한번 않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연고를 조금 덜어 드릴 거예요. 요 정도만, 네, 요만큼만. 보기에는 적어 보여도 귓속 안으로 들어간 양으로는 많이 느껴지니까. 이 정도로 면봉 이렇게 살살살살 붙이셔서. 기청소는 마쳤고 연고 바르는 것도 마쳤으니까 이쪽 귀 먹먹한 쪽 어떤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네, 다시 정면 보시고 입을 살짝만 벌리시고요. 벌리시고 먹먹한 쪽에 이렇게 관자놀이에서 살짝 윗부분 있죠? 거기 머리를 이렇게 콩콩콩콩 두드리듯이 한번 두드려 보시겠어요? 어때요? 아까처럼 먹먹하거나 그렇진 않죠? 다 되셨고 예민하신 편이니까 감기 걸리셨을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번에 보니까 제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저번에 그 비염 나잘 스프레이 제가 너무 심할 때는 정말 필요할 때한 번씩은 뿌려주는 게 오히려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때 그건데 그때 사용법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일단 보시면 이쪽이 손잡이고 이쪽 위쪽이 뚜껑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손에 가볍게 해주시고 한쪽 코당 두 번씩 한요 정도로만 넣어서 무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 어차피 거의 다 나아가고 계시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맑은 콧물이 흐르는데 그때 좀 되면 좀 찐득찐득하고 좀 뭐랄까 누런 콧물이 많이 나와요. 답답하실 테니 가끔씩 자기 전에나 이럴 때 뿌려주시면 숨쉬기 한결 편안하실 거예요. 다 되셨고요. 또 특별히 불편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지금이 딱 발렌타인데이랑 화이트데이의 중간 정도죠? 발렌타인데이는 지났고, 화이트데이는 아직 안 왔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둘다 초콜릿이긴 한데,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 뭐 드실래요? 제가
특별히 하나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같은 말 아닐까요? 파란 걸로. 맛있게 드시고, 귀는 아프지 마시고, 양치질도 잘하세요. 치과에도 자주 가시는 건 아니죠? 네.